네, 앵커인은 히든 마켓 스토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데이터가 저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산업이 화랑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특히나 비메모리 쪽이 뭐 슈퍼사이클로 접어든 것은 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비메모리 혼자 갈 수는 없습니다. 메모리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수소, 뭐 전기차의 성장은 뭐 이제부터이고요. 어제 수출 데이터를 보면요, 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통계에서 보면 반도체는 약 60%, 58%, 자동차는 102% 정도 상승했습니다. 석유 제품도 한 38% 수출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나라는 수출이 중요합니다. 수출이 우리나라의 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45%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45%를 차지하는 수출이 일평균 40%를 성장했습니다. 어제 수출입 데이터를 나온 것을 보면 저는 뭐 2,900에서 3,100포인트 사이에 아주 좁은 박스권 전략을 조금 여유있게 잡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고객이 있죠. 제가 이제 유한타 증권의 청담센터에 있고 와운의 파트너로서 고객분들이 계신데 고객들에게 박스권 상단에서 현금 비중을 좀 늘릴 생각이었었는데 현재는 그 현금 비중을 조금만 늘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솔직히 매일매일 그때마다 생각이 바뀌긴 하지만 그래도 큰 그림에서는 고점을 살짝 더 높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출입 데이터 상승은 우리나라 기업의 이익 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반도체, 자동차의 수출 데이터가 이렇게 계속 좋아진다면 아무래도 그 밑에 있는 모든 서플라이 체인에게도 긍정적인 임팩트로 적용합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미국에서는 아직도 당장 재정정책이 실시되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그 뜻은 유동성은 나쁘지는 않지만 모멘텀은 그렇게 환상적이다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고 PER, 즉 멀티플의 확대는 이미 14배가 넘었으니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실적이 다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출입 데이터는 우리나라 지수의 이익상향의 기본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어제 이 수출입 데이터를 보고 좀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올해 약 PER 8배로 거래되고 있는 엔비디아의 시혜주 심텍입니다. 먼저 엔비디아를 한번 보여주세요. 엔비디아. 반도체의 수출이 58% 증가했는데 GDDR6의 역할도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는 요즘에 뭐 엄청나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 연휴로 쉴 동안 미국에서 열일을 한 반도체 회사는 엔비디아입니다. 심텍은 2021년 신제품 출시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회사이고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플레이스테이션 5, 엑스박스에 들어가는 GDDR6, 그러니까 그래픽 메모리입니다를 패키징합니다. 둘째로는 요즘 다시 비트코인이 엄청난 시세를 뿜고 있는데 비트코인 채굴은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엔비디아의 RTX 30이라는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GDDR6는 심텍에서 패키징을 합니다. 셋째, 올해는 DDR5가 출시됩니다. 이미 마이크론은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DDR5가 상용화되면 과거를 돌이켜볼 때요. 과거를 딱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는 심텍에 1차적인 물량을 주곤 했는데 마진율이 20%에 달했습니다. 이익상향의 큰 촉발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텍의 가장 문제점은 부채 비율이었습니다. 너무 높았죠. 그러나 2019년 순차입금 비율은 200%에서 올해 16%로 하락하고 내년에는 순연금 상태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PER 8배에서 9배 사이, 내년엔 PER 6배 정도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뭐 한마디로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최성민의 히든마켓 스토리였습니다. 내일 12시 50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